경제를 보는 눈, 세상을 보는 안목. 우리는 계속 성장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3프로TV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아유, 좀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런 모습들. 예. 그리고 열심히 하려네. 예. 성장주가 되려면 예. 뭐든지 해야 된다는 거 아니야? 사양 산업이 다 사양되는 이유가 또 사양 산업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게 네. 예? 꺼진 물도 다시 보는 시대야. 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늘 네. 전통적인 사양 산업으로 치부되었던 건설주를 우리 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네? 건설 쪽으로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저희와 함께 건설업 관련 얘기해 주실 분은요. 메리츠증권의 박형렬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당당한 건설 분야 1등 애널리스트시죠. 네. 네. 자, 우리 사실 이게 건설주 좀 사양산업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한참 게 한참 우리 관심에서는 많이 멀어져서 아유, 건설 토목 이걸로 뭐 돈 벌겠나 이거. 마지막으로 제가 관심 가졌던 때가 언제냐면 네. 건설업에 저도 사본 지 진짜 오래된 것 같은데 2018년 북미 정상회담 때 현대건설 나도 그때 현대건설에서 쪽 짭짤했었어. 에? 잘 나왔지 나는. 아 그러셨어요? 그걸 내가 던진 걸 아. 내가 던진 걸 네가 받았구나. 아 맞아요. 김프로님이 던진 거를 제가 이제 받았고, 예 제가 이제 독박 썼죠. 저한테 사실 돈을 주셔야 돼 우리 김프로님이. 아니 저 얘기 좀 들어보자고.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변화가 있어요? 요즘에 건설 쪽에 대한 뭐 분위기가 좀 다른 모양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사실은 전체 섹터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4위 정도. 예. 그 관심도가 아직 여전히 이제 높진 않지만 수익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아, 수익률이 많이 올랐다. 네. 네. 끝이에요? 네. 근데 이게 그 왜 뭐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최근 들어. 왜 오르는 거예요? 왜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왜 못 올랐는지를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네. 그, 김프로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파셨던 2018년 중순쯤, 그때부터 3년 동안 건설주가 빠졌거든요. 이제 빠지는 이유를 설명해 보라라고 하면 처음에는, 아, 실적이 너무 불안하다. 너무 좋은 실적인데, 이게 사이클 산업이니까 결국에는 좀 꺾일 것 같다. 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좋은 실적을 그대로 보지 않고, 구경제니까, 너네가 성장주도 아니고 결국에는 사이클 딱 꺾이지 않겠냐라는 부분. 네.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게 뭐냐면 더 좋아하실 수 있느냐라는 네. 질문. 그래서 말문이 막히게 하죠. 사상 최고 이익을 찍고 있는데 여기서 더 좋아지면 얼마나 더 좋아지겠냐 구경제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 안 돌아오니까 네. 예, 계속 이제 주가가 흘러내리는데 굉장히 신기하게도 3년 동안 이익이 빠졌던 적은 없어요. 지난 3년 동안 예. 3년 동안 건설주는 계속 이익이 좋아졌어요? 사상 최대 이익에서 멈춰 있습니다. 건설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2008년도에 직전 고점이었을 때 이제 업체당 평균 한 4천억을 벌었으면 예. 지금 평균 8천억을 벌어요. 그럼 아니. 이제 굉장히 많이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네. 8천억을 버는 섹터니까 싫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 앞서 이제 얘기하셨던 멈춰 있는 섹터의 대표적인 이 업종이 건설 업종입니다. 아니 근데 그 가격은 그럼 그렇게 사상 최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 2018년 때 네. 이후로 사실 이전에 말씀하셨던 게 멈춰 있으니까 싫다라는 거랑 변화가 없으니까 싫다 이 두 가지가 키워드죠. 그냥 싸기만 한 섹터는 네. 예, 공감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죠. 투자자한테 하긴 나한테 1조 준다 너 건설업 해볼래 그럼 나 안 할 것 같아. 아 1조 자꾸 누가 준다고 막 하는데 1조 상상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익이 계속 그렇게 좋으면 주가가 오르진 못해도 네. 빠지진 말아야지 유지 정도는 네.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유지? 저희가 네, 네. 할 말이 없게 되죠. 네. 예를 들어서 이제 2018년도에 사상 최대 이익을 찍고 네. 이때 PR이 한 5배에서 6배 그래서 시장 대비 굉장히 싸다 네, 사셔도 된다 그 다음에 가면 이제 저희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익이 똑같이 비슷한데 더 싸졌다. 이제 4배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오니까 이제 3배다.
요거를 3년간 하시면 네. 이제 얘기하는 것도 지치죠. 아, 이 얼굴이 조금 지치신 것 같긴 해요. 하도 좋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 안 듣냐 이런 건데. 근데 사이클 산업이라고 우리가 경기 왜냐하면 이제 통상 우리가 이 사이클 산업이냐 아니냐를 이제 판단할 때 그 업 밑에 경기를 붙이면 된다 그러잖아요. 건설 경기 좋냐 나쁘냐 이게 사이클 산업이란 뜻인데 네. 최근에 보니까 사이클이 없어졌다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이클을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네. 가격, 예, 가격이 좋다 나쁘다. 예. 예, 그러면 지난 5년간 돌이켜 보시면 주택 가격이 나빴던 적이 있나요?라고 하면 없죠. 없죠. 예, 그럼 사이클은 어마어마하게 좋았어야 됩니다. 5년 동안 집값이 올라갔던 세상을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했거든요. 예, 한 3년 오르고 좀 받았죠. 하긴 2013년 받고. 그때부터 시동 걸어서 계속 오른 거죠. 맞습니다. 지금까지. 예. 거의 10년 가까이. 예. 그러면 가격으로 보게 되면 지금 네. 건설 사이클은 예, 모든 사람들이 다 건설주를 사야 되는 사이클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물량으로 이제 사이클을 보시면 공급 물량, 주택 분양 물량이 2015년도가 52만 세대였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 3년 평균이 30만 세대 초반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럼 물량은 사이클이 안 좋습니다. 아, 가격만 올랐구나. 예. 그럼 이게 사이클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질문이 애매해지는 거고요. 네. 실적도 굉장히 이상합니다. 보통 이제 사이클로 해석을 하면 건설주는 좋다 나쁘다가 명확해야 사는 거거든요. 예. 싸다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더 좋아질 거냐를 이제 질문을 던지면 명확하게 나오는 거죠. 네. 근데 가격이 오르는데 물량이 빠지면 매출이 어떻게 되냐면 멈추게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익도 멈추게 됩니다. 그럼 3년 동안 이 사상 최대 이익에서 멈춰 있는 섹터가 사이클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에 대한 판단이 안 되니까 사이클이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건설사들의 수익이 좋아집니까? 직접적으로는 영향을 안 주게 되는데요. 네. 왜냐하면 자체 사업 비중이 한 10% 에서 15%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다만 분양가가 오르게 되면 도급 가액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네. 그럼 우리가 평당 한 600만 원을 건축 공사를 하다가 620만 원, 630만 원 이렇게 올라가는데 네. 원가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오르지 않았거든요. 5-6년 동안. 이러다 보니까 2015년도에 주택 평균 마진이 한 7%에서 8% 정도였다가 최근에 한 20% 가까이 나와요. 예. 예. 그러면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한 15%니까 사실은 전 산업에서 굉장히 수익성이 좋은 섹터거든요. 예. 근데 매출이 빠지니까 예. 관심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에 주가의 상승세는 어떤 이유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보시죠. 이게 P가 올라가고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반도체 가격이 두 배가 올라가는데 반도체 공급 물량을 줄이면 이게 이해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주택 사이클이 그런 겁니다. 가격이 두 배가 올라가는데 공급 물량이 40% 줄었다. 네.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공급 물량이 줄어든 부분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사이클 예측을 하려면 네. 우리가 주택 분양을 왜 줄이셨어요라고 이제 건설업체한테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돌아옵니다. 건설업체가 리스크 관리를 하기 위해서 뭐 이런 게 아니라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빈 땅에다가 집을 짓는 거. 네. 네, 이 빈 땅이 대한민국 토지라는 게 지목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으려면 대지라는 지목에서만 이 집을 지을 수가 그렇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지가 3%밖에 안 돼요. 아, 전체 토지에? 네. 그러면 이 3% 토지는 이미 집이 지어져 있을 거라는 거죠. 나머지 97%가 전답 이미 안 돼. 그러면 하는 게 뭐냐면 원재료가 되는 이 토지를 누군가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 공급을 하는 주체가 우리나라는 LH공사거든요. LH? 예. 이 LH? 네. 네. 이 LH가 네. 2014년부터 토지 공급을 안 했어요. 예. 예. 이 임야를 사와서 이 전답을 사와서 대지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합니다. 한 7년 동안. 그래서 3기 신도시라는 얘기를 언제 들어보셨냐면 예. 2019년 들어와서야 들어보시게 됩니다. 2기 신도시가 그 전에 끝났고 예. 그러면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신규 택지를 받아와서 주택 공급을 하고 싶은데 공약 시장이 좋으니까 예. 땅을 구하기가 힘든 거죠. 어허.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데 못했던 겁니다. 원재료 대지가 3%는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다. 3.2%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면적에 네. 대지, 그러니까 집 지을 수 있는 데가 3%밖에 없다고요? 맞습니다. 근데 집은 그 3% 중에 집은 다 지어져 있잖아요. 거의 지금. 대부분 지어져 있겠죠. 아니 서울 면적만 해도 얼마인데? 네. 그래요? 맞습니다. 네. 3%. 예? 네?
넘버원이야. 네. 아, 숫자 가지고 아, 의심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아, 너무 이상하드려. 3%밖에 안 돼요? 그리고 놀라라고 얘기한 거를 우리가 태클 걸어봐야. 네. 놀라라고 오. 얘기했잖아. 네, 다른 쪽 사이. 돼지를 갖고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네. 빈 땅 돼지. 그걸 뭐, 갖고. 예, 그렇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 가치가 계속 커지는 거죠.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죠. 땅은 빠지기도 힘들겠구나. 그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건 지자체거나 아니면 LH 요 정도밖에 없다는 거죠. 허가가 굉장히 까다롭죠. 예, LH가 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네네. 예. 그래서요.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 빈 땅을 구하기 힘드니까 건설업체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합니다. 땅을 구하기 위해서. 네. 노력하는 게 뭐냐면 이미 땅이 있고 요 위에 이제 허름한 건축물이 들어가 있으면 요 네. 교체해 주는 걸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매출이 발생을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이라고 이제 일명 부르죠. 요 재건축 재개발은 일반 택지 분양이랑 다르게 인허가가 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재건축 재개발 한답시고 이제 기다리면 평균적으로 13년 정도가 소요가 돼요. 네. 예, 조합 설립 시점부터 굉장히 오래 걸리는 거죠. 평균적으로 그렇고 어떤 데는 30년 걸리는 데도 있죠. 예, 몇 군데 있죠. 98년에 예, 시작됐다가 아직도 살이 안 하고 있는 예, 그런 데도 있죠. 근데 이 인허가가 까다로운데 이 인허가가 더 까다로워졌던 게 2018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조합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허들이 뭐냐면 안전진단 허가를 받는 건데요. 네. 이 안전진단 기준이 2018년에 굉장히 크게 강화가 됐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아파트가 노후화가 됐으면 녹물이 나오고 주차하기 힘들고 생활이 어려우면 안전진단 허가가 떨어집니다. 네. 기준이. 근데 바뀐 규정을 보게 되면 아파트가 구조물적으로 위험해져야지만 허가가 떨어집니다. 붕괴 위험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예, 그래서 건축물상의 구조적인 위험도가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2018년도 이 기준이 바뀌고 나서 서울의 안전진단 신규 허가를 받은 단지가 5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하나 정도 나고 있는 어디예요? 제가 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한쪽 사이드는 원재료가 없어서 한쪽 사이드는 허가를 받기 힘들어져서 그래서 건설업체가 공급 물량을 줄였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걸 역으로 해석을 하면 앞으로 뭐가 바뀔 것 같아서 건설업체가 지금 주가가 올라가느냐로 이제 연결이 네, 되는 그러네요. 거죠. 첫 번째는 정책이 바뀌었죠. 네. 네. 3년 동안 이제 정 국토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이제 김현미 장관께서 이제 나가시고 작년에 이제 그 새로 국토부 장관을 선임하시면서 뭘 네네. 얘기를 하시냐면 공급 정책에 대한 얘기를 처음으로 언급을 하십니다. 예, 그리고 올해 1월 6일 날 이제 대통령께서 신년 간담회를 하시면서 주택 공급을 명확하게 하겠다. 요게 2월 4일 날 드디어 83만 호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나왔습니다. 요게 예. 주가를 드라이브했던 첫 번째 요인입니다. 오케이. 공급이 이제 늘어난다. 예. 근데 이 공급은 기본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공급입니다. 예. LH 공사가 상기 신도시를 시작을 하고 정부가 토지를 확보를 하고 그러면서 Q가 늘어나면 우리는 지금 5년간 올라있던 P플라이스에다가 Q가 얹혀지게 되죠. 그러네요. 그럼 매출이 급증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단순하게 주가가 오른다 이런 것보다는 올해 상반기 때 건설업체의 수익 추정치 상향이 한 40% 일어났거든요. 이게 전 섹터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 어닝에 대한 기대치가 움직이니까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기대는 뭐냐면 한쪽 사이드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안전진단 기준 강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리고 택지 공급은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너무 오래된 주택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은 케어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정책이 바뀌는 거죠. 그게 새로 이제 시장이 되신 이제 오세훈 시장께서 얘기하시는 거 그리고 민주당의 스탠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일부 구간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재건축 인허가를 조금 완화를 해주게 되면 건설업체는 새로운 먹거리가 다시 생기니까 이게 Q를 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P는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프라이스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량 네. 네. 이 Q가 이제 올라가는 게 확실시 되니까 네. 당연히 곱하기니까 네. 근데 건설사들도 이제 메이저 건설사들이 있고 네. 이제 이른바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보면 뭐 현대라든지 삼성이라든지 네. GS라든지 대림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고 뭐 이번에 중흥건설 같이 지방 건설사 네. 중에서도 또 괜히 규모 있는 데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적어도 서울 수도권에는 아까 말씀드린 네 개 혹은 다섯 개 브랜드가 거의 독점하는 거죠 현재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맞습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들 사야 되겠네요.
꼭 그렇게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예. 가격만 오르는 사이클에서는 상위 업체가 모든 시장을 다 선점해 갑니다. 왜냐하면 Q라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선택지를 상위 브랜드로 이제 소비자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전체 시장에서 택지 개발에서 물량도 나오고 네. 재건축 재개발 시장도 커지고 아. 이런 사실은 전체 시장 다 커지는 거기 때문에 꼭 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집을 헐고 뭘 할 때는 그 브랜드들이 중요한데 맞습니다. 신규로 택지가 공급이 될 경우에는 가보면 반도유보라도 있고 뭐 어? 부영사랑으로도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죠. 네네네. 왜 안 와닿습니까? 아니 많이 네? 와닿. 아 부영 사랑으로 아 사랑으로가 브랜드예요? 아, 부영이 사랑으로잖아. 그 새 이렇게 돼 있는 거. 아 그게 부영이에요. 네. 아. 네 말씀하신 업체들은 사실은 네. 업계에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들이. 아 그런가요? 네. 건설업체가 만 우리가 볼 때는 군소인데. 건설업체가 만 개 정도 되기 때문에. 호반건설. 호반건설 엄청 크죠. 거의 크고. 네. 예. 호반 뭐더라 브랜드가? 호반 베르디움. 베르디움. 호반 베르디움 말고 내 안에 뜰린가 뭐 그거 들어온 것도 있고, 응? 그죠? 네. 네. 아, 그래서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업체들은 일단 되게 큰 회사들이군요. 맞습니다. 그러면. 업계에서는 예 어마어마하게 큰 업체들입니다. 충북엔 아. 지평건설이라고 있어요. 우리 광고했었잖아요. 대전 계룡건설 무시하십니까? 계룡건설 원래 큰 데죠 거기는. 네. 네. 대전 계룡건설입니다. 네. 임광토건이라고 있었어요. 네. 임광토건. 아 그래서 그러면 이제 관심이 가는데 왜냐면 제가 한 2주 전에 국내 굉장히 굴지의 펀드 매니저랑 점심을 함께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거야. 김 프로님 자기는 건설주가 성장주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깜짝 놀란 거야. 건설주가 어떻게 성장주예요? 그랬더니 아니 지금 공급 정책이 바뀌고 서울에 서울 수도권에 그 노후된 주택들을 보면은 자기 가슴이 뛴다는 거야. 네? 네. 그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 네. 언젠간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물꼬를 태워주면은 빨리빨리 될 거니까. 네. 그 말 맞아요? 제가 애널을 하는 동안에는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아니, 애널을 몇 년, 네. 애널 앞으로 내가 볼 때 한 20년은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전국에 네. 한 1,800만 개 정도의 주택이 있고요. 네. 요 중에서 재건축 재개발하려면 30년이 넘어가야 됩니다. 네. 이 30년이 넘어가는 주택이 한 160만 개 정도가 좀 넘어가요. 1,800만 개 중에? 예. 네. 그럼 아직 한 10% 정도 남짓이잖아요. 네. 네. 이 10% 남짓한 160만 개 중에 인허가 절차가 어렵다든지 조합은 동의가 어렵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실제 착공되는 물량은 한 10만 세대 남짓이에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전체 시장에서. 근데 말씀하신 꿈은 뭐냐면 제가 애널로서 건설업종 애널로서 꿈은 뭐냐면 2030년이 되면 전체 이 대상 자체가 580만으로 늘어납니다. 네.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거죠. 대상 자체가. 제가 다시 뭘 해야 될 네.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는 주택 총수가. 네네네. 그러면 지금 이 총수 중에 한 5% 정도만 실착공이 들어가는데 똑같이 실착공률을 55%로 보면 2030년도에는 한 40만에서 50만호가 재건축 재개발이 돼야 돼요. 네. 네. 근데 그때 가서 집이 노화가 더 진행이 되면 사실은 착공 속도는 좀 더 올라가야 정상. 그러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업체당 한 2만 호 정도를 분양을 해서 한 8천억 정도 영업이익을 벌고 있거든요. 네. 대부분의 영업이익은 주택이고. 근데 만약에 2030년이 되면 똑같이 계산을 하면 업체당 한 3조에서 4조를 벌어야 됩니다. 네. 네. 이러면 이제 어마어마한 성장 산업처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게 네. 보는 거죠. 예. 네. 근데 이거는 네. 굉장히 까다롭죠. 네. 절차도 까다롭고 조합원들끼리 마음도 모여야 되고 네. 네. 그래서 지난합니다. 그래서 제가 애널을 한 동안에 이걸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언젠가는 나와야 될 시장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막 집 짓던 혹 뭐 혹 그 오랜만에 이직 그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2030년에서 2035년도 사이에 아마 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서울의 거점구역 아파트들이 대부분 50년 차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게 이제 갑자기 이렇게 몰리면 건설하는데도 부담이고 네. 또 막 갑자기 그 사람들 어디 갈래면 또 막 전세도 날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김을 빼듯이 네. 좀 땡겨서 네.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말씀하신 게 맞죠. 네. 그래야 이제 시장 충격도 작고 네. 필수제이기 때문에 네. 거주에 대한 부분이 불안정해지면 굉장히 위험한데 네. 요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거점구역에 A라는 지역과 B라는 지역, C라는 지역들을 다 순차적으로 교차시켜야 됩니다. A라는 네. 지역을 허가를 내주면
A란 지역이 입주할 때 B란 지역을 허가를 내주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멸실과 입주를 이제 매칭을 시켜야 되는데 예. 누구나 먼저 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 집이 40년 됐는데 똑같이 50년 됐는데 저쪽만 먼저 해주게 되면 예, 반발이 심하겠죠. 이 예. 갈등을 풀어내는 게 좀 예,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그걸 해야지. 그 싫다고 자기가 밀어두면 네. 나중에 그냥 입주자 대표 한 명씩 불러가지고 네. 옛날에 그 입찰 들어가면 그 탁구공 있잖아요. 뽑기 하듯이 탁구공 뽑아가지고 2027년 2029년 탁구공 2030년 뽑은 사람은 거기 그 주민들한테 어떻게 했냐. 탁구공 냉동실에 또 넣어놓고 이런 거 있잖아. 네, 친구 그 네. 있잖아. 하여튼 뭐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어렵다고 그냥 그러니까, 안 할 게 아니라 하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예 하겠죠. 언젠가는 할 거고 저는 그 데드라인이 이제 2030년 정도로 보는 게 네. 50년 차 아파트는 사실은 구조물의 안정성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맞아요. 50년. 그러면 메이저 건설사들의 실적이 급전직화 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네요. 지금요? 네. 네. 향후 2030년까지. 조금 다릅니다. 리스크를 이제 먼저 말씀드리면 네. 5년 동안 건설업체가 꾸준하게 사상 최대 이익을 냈던 굉장히 심플한 이유는 가격이 올라가는데 공급을 안 늘렸기 때문입니다. 네. 거꾸로 얘기하면. 네. 그래서 멈췄지만 그래서 리스크도 없었던 거죠. 미분양도 없고. 지금 10개 프로젝트를 분양을 하면 10개 다 완판입니다. 그렇죠. 네. 강원도 끝단에 가서 분양을 해도 완판이에요. 그러면 강원도 가서도?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동안 분양이 없었던 현장에서 분양을 해도 완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양이 없었다라는 거는 사실은 수요가 없었다라는 지역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판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건설업종을 좋게 보는 거는 5, 6년 만에 Q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Q가 올라온다라는 거는 사이클이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Q가 올라오면 당연하게 P가 조정을 받거나 미분양이 늘거나 이런 지역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한정 건설업체가 예를 들어서 만 세대 분양을 할 때 8천억을 벌다가 2만 세대를 분양을 하면 사람들은 1조 6천억을 벌 거를 기대를 하는데 그렇죠. 미분양이 나게 되면 이 미분양이 한 두세 개 프로젝트가 좋은 프로젝트 다섯 개 이상의 이익을 갉아먹어요. 예, 그래서 결론은 지금은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5년 동안 미분양 데이터 관리를 안 했거든요. 없으니까. 왜냐하면 없으니까. 네. 네, 항상 최저치니까. 네. 네, 그래서 관리를 안 했는데 이제는 뭘 봐야 되냐면 Q가 올라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미분양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Q가 올라와서 좋다. 이것도 팩트지만 네. Q가 올라와서 미분양이 늘기 시작을 하면 이거는 건설업종을 꺾어야 될 논리로 또 연결됩니다. 네. 그 시차가 이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1년에서 2년 정도는 래깅을 하거든요. 물량이 된다고 바로 미분양이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으로 보게 되면 보통 올해 말에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Q가 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쯤부터는 분명히 미분양에 대한 관리가 하긴 지금 합니다. 우리는 서울만 보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뭐 댓글창에도 네. 대구 미분양 생긴다라고 지금 계속 많은 분들이 치는데 네, 네. 지방 대도시 라든지 이런 네. 데들은 이제 슬슬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대구가 네. 좀 많이 적죠. 대구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두 군데가 미분양이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짓긴 네. 지었더라. 거기 네. 가 보니까. 그러니까 와, 엄청 네. 엄청 지었대 보니까. 그 수성모수로 해가지고 뭐 다 완전 네. 뭐 다. 네. 어? 진짜로. 자, 하여튼 뭐. 그러면 지금은 그 레깅하는 기간에 들어갔을 테니까. 네. 1, 2년 사이에는 투자가 굉장히 굉장히 매력적인 기회라고 굉장히 매력적인 Q가 기회다. 5년 만에 올라온다라고 하는 거는 네. 이익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일 기대가 높은 국면이죠. 네네. 제일 좋은 데는 어디입니까? 건설업체 중에 네. 종목은 고맙습니다.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 대형이 좋아요, 중형이 좋아요, 아니면 선행 자체는 대형이 빠릅니다, 무조건. 네. 그리고 중형으로 이제 확산이 돼가는 시기가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이제 확산이 돼갈 거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집중하는 회사가 좋아요, 아니면 좀 다른 뭐 일반적인 무슨 빌딩 같은 것도 많이 지는 이런 회사가 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건설업체 중에 빌딩 쪽 포지션이 큰 업체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주택입니다. 주택이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통상 보면 그 대우건설의 그 M&A 시점이 네. 대체로 건설 업황의 피크 아니냐. 네. 옛날 금호가 살 때도 그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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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중흥이 샀잖아요. 네. 아, 죄송합니다. 중흥
임직원 여러분,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고 빼봉 어떻게 그렇게 승자의 저주니 뭐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중흥이 뭘 샀어요 근데? 중흥이 대우건설 샀잖아. 중흥이? 네. 중흥 S클래스? 네. 대우건설을 샀어요? 네. 대우건설이 밑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대우 프로지오가? 네. 아 그래요? 네. 그 M&A는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보통 고점 찍을 때 실적이랑 M&A는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집니다. 가격이 오르고 물량이 후행적으로 오르고 그게 곱해져서 사상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을 때 M&A가 일어납니다. 과거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번 사이클은 가격만 오르고 물량이 오르기 직전이죠. 예, 물량이 오른 적이 없는 사이클입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예.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 사이클에서 M&A가 일어난 거죠. 공급 과잉 끝단에서 M&A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과거랑 다른 부분이고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분양을 한다라고 하면 한 80%가 일반 분양입니다. 택지 분양이고 대형 건설사 기준으로 보면 이제 50% 가까이가 재건축 재개발입니다. 네. 재건축 재개발은 미분양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예, 믹스 구조가 많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M&A 자체가 성공적이다 실패다 뭐 이런 걸 판단하기 좀 어렵지만 과거랑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M&A가 실패일 거다라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해외 쪽에 좋은 뉴스는 전망이 어떻습니까? 뭐 건설업을 좋게 하는 분들은 국내는 당연히 PQ 다 좋고 해외 쪽에서도 유가 오르니까 네. 좋은 소식들 좀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몇 년 만에. 좋게 보고 있는데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산유국이 돈을 번다 네. 예, 라고 하면 우리가 돈을 벌어서 재정 발주가 많다 보니까 플랜트 발주를 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산유국의 재정의 70-80%는 원유니까 예, 유가가 올라가면 발주가 나올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에 변수가 하나 더 뛰어들었습니다. 산유국의 재정은 원래 P 곱하기 Q입니다. 생산량 곱하기 유가가 재정이죠. 예, 근데 생산량을 건드린 적이 없어요. 오펙이. 예, 잘 안 건드려요. 근데 그러다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이제 건드린 거죠. 감산을 네. 어마어마하게. 이제는 Q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유가만 보면 틀립니다. 유가랑 산유국의 생산량을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좋게 보기 시작했냐면 4월 5일날 오펙이 회의를 하는데 증산을 추진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감산을 해서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예. 증산을 하게 되면 유가가 빠져야 되죠. 그렇죠. 예. 근데 최근에 유가 계속 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증산 속도보다 원유 수요의 회복 속도가 빠르니까 유가가 더 올라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유국 입장에서는 재정 수입이 어떻게 올라가냐면 P도 오르고 Q도 올라가는 사이클이 시작이 됩니다. 요게 이제 제일 좋은 사이클이죠. 건설업자에서 아까 주택을 말씀드렸 것처럼 주택이 지금 좋은 게 P가 올라온 거에다가 Q가 시작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예. 원유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Q가 올라오고 P도 같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면 이제 발주가 나올 텐데 재정 수입이 늘면 굉장히 좋은 부분은 전 세계 이 플랜트를 지을 수 있는 건설업체가 15개 정도 남짓 있고요. 네. 이 15개 정도 남짓하고 있는 업체 중에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업체가 수익성이 제로입니다. 굉장히 안 좋아요. 그리고 미국에 있는 업체들도 플랜트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재무 구조로 들어갔고 네. 일본의 한 업체는 부도 처리가 됐고 한국의 6개 정도의 업체 중에 한 3개 정도는 이제 플랜트를 안 한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플랜트가 어마어마하게 빅사이클로 돌아올지는 모르겠는데 소사이클만 돌아도 사실은 플레이어가 3, 4개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요? 예. 어디예요? 사실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엔지니어링과 현대건설이고요. 그렇죠. 예, 해외로 보게 되면 JGC 뭐 이런 업체들이 있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앞으로 업황 사이클이 저는 돈다라고 보고 문제는 이게 과거처럼 뭐 우리가 한 500억 불, 600억 불 수준 환경이 아닐지언정 네. 업체들은 수혜폭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나라에서 안 하기로 한 건 뭐 GS니 뭐 이런 데는 아예 대림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줄였죠. 그리고 네. 성장을 그쪽으로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계시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수주 소식들은 뉴스로 전달될 테니까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는 전보다는 채산성이라는 측면에서 확보하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유 플랜트 하도 뛰어가지고요 옛날에 네. 그 뭐 미상한 청구 뭐라 미청구 공사 대금 이런 거 완전히 빅베스 이런 게 워낙 당해가지고 네. 해외 뉴스 나와도 이거 돈 되겠냐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많잖아요. 네네. 네. 그럴 가능성이나 위험성은 전보다 훨씬 떨어져 있나요? 뭐 100%는 아니지만 예, 저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대비해서 보면 두 가지 포인트인데 하나는
삼성 엔지니어링이 2013년도에 플랜트가 손실 나기 시작했을 때 인력이 9,000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력이 5,400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은 남아 계신 분들은 굉장히 실패한 경험을 많이 배웠을 거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인력이 압축돼 있기 때문에 네. 두세 번의 플랜트 사이클을 경험을 해봤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예. 그러면 적어도 퀄리티 측면에서는 저희가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퀄리티 측면에서는 굉장히 고퀄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사이드에서는 경쟁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개 플레이어가 아니라 기껏해야 3, 4개 플레이어가 경쟁하는 시장으로 가면 경쟁 강도가 완화됩니다. 그러면 과거 대비해서는 수익성이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삼성엔진이 많이 올랐네. 올랐어요? 네. 현대건설은요? 삼성엔진이 아주 좋았네 이게 보니까. 이미 좋았어요? 오, 한 3배 가까이 올랐는데. 아, 가는 말 타야죠. 아, 최근 들어 좀 조정이다. 현대건설? 예. 네. 현대건설 한번 볼까? 아니, 지금 여기 전문가 앉혀놓은. 아니, 그러니까 종목을 말씀 안 해주시니까 내가 답변을 드렸잖아. 아니, 갑자기 이렇게 앉혀놓고 물어보시면 어떡해. 네? 현대건설? 예. 네. 어떻게 됐습니까? 현대건설? 아, 나 이게 검색 능력이 좀 떨어지잖아, 내가. 아우, 어떻게 죽어. 아, 좋아요. 제가 찾아볼게요, 제가. 네.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아, 현대건설이 있구나. 네. 현대건설. 아유, 자, 많이 올랐네. 현대건설도 이게 따올랐네. 아, 저는 이제 또 나름 또 이게 그래프를 또 잘 보지 않습니까?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두 회사의. 네. 차트를 보니까 말이죠. 네. 저는 현대건설 쪽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네. 아, 그러네. 차트로는 현대건설이 훨씬 맞습니까? 내가 뭘 아겠습니까? 아, 이건 박병창 부장님 강의를 봐야 되는데. 국내 주식도 좋고, 네. 국내 주택 수요도 좋고, 해외 수혜도 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류의 회사들이군요, 보니까. 예. 네. 겹쳐 있는 업체가 많지는 않아서 별개이긴 하지만 저는 두 쪽 시장 다 예, 좋아지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 정도로 집값이 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집값 빠지 안도 되겠습니까? 공급이 추가 는다니까. 네. 아까 미분양 얘기도 살짝 하셔서 8, 9년 계속 올랐으니까 또. 사실은 저는 제가 감히 뭐 집값을 예측하는 게 어렵긴 한데 네. 개인적인 생각을 따지면 네. 모두 다가 오르는 세상은 네, 마무리돼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큐가 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미분양도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은 미분양이 는다라는 얘기는 미분양이 사례를 때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가격 조정의 빌미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였죠. 어떤 지역이 있으면 오르면 어떤 지역이 빠지는 데는 없었던 시장입니다. 최소한. 예, 최소한 오르진 못해도 버티고 있었던 시장입니다. 이게 풍선으로 왔다 갔다 했던 예, 이런 시장이었고 보고 아까 앞서 말씀드린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을 얘기하셨던 그런 상황이 부동산에서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앞으로 이제 Q가 최소한 4, 5년간 는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아무 쪽이나 다 같이 올라가는 예, 이런 시장은 좀 마무리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제 양극화 중심으로 가서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양극화. 네. 아. 그리고 이제 뭐 핵심 지역. 지역적으로는 이제 핵심 지역. 요거는 기준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핵심 지역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가성비를 선택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신규 개발이 선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변수는 굉장히 많지만 다만 그냥 예, 굉장히 수요가 없을 것 같은 지역인데 실거주도 아닌데 예, 저쪽으로 넘어가서 내가 투자를 해야지라는 컨셉은 조금 위험해지는 위험하다. 것 같아. 예. 충분한 힌트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주식에 대한 투자도 부동산에 대한 투자도 우리 박형렬 팀장께서 아주 충분한 힌트를 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막 뭐 올라갈 거예요, 막 빠질 거예요, 사세요, 파세요 이거보다 훨씬 더 묵직하게 오는데 나는. 근데 이렇게 이제 힌트를 딱 주시면. 또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대붕괴 전조 이제 이렇게 기사 쓴 애들이 있으니까 이제 네. 우리가 리포트를 올려드리니까 네. 리포트를 또 풀리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건설 얘기 오랜만에 아침 방송에서 한번 전해드렸네요. 아, 메리츠증권의 아, 베스트 건설 애널리스트 박형렬 연구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이제 염승원 부장 만나러 가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2 앱에서 확인해보세요.